연극이나 뮤지컬 배우와 탤런트, 영화 배우 간의 영역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올가을에는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이 무대에서 느끼는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9월 무대를 빛낼 스타들 누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타들이 무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가을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스위니 토드에는 박혜미, 뷰티풀 게임에는 배우 박건영이 3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복귀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햄릿에는 신성록, 창작 뮤지컬 미친키스에는 엄기준, 시카고에는 옥주현이 출연하며 올가을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시카고에서 락스 역할을 맡은 옥주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쩌다 제가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배우들한테 민폐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뮤지컬 싱글즈의 이현우, 메노포즈의 개그우먼 이영자, 텔미 오너 선데이에는 가수 바다가 출연합니다. 가수 김영중은 유영석이 제작한 러브 인 카푸치노, 그룹 신화의 앤디도 뮤직 인 마이 하트에 출연하는데요. 이렇게 스타들이 연습량 많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무대로 돌아오는 이유가 절로 궁금해집니다. 일단 연극 무대와 TV 출연을 병행하는 스타들은 무대에서의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라고 답을 하는데요. 재밌어요. 뭐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즐기고 그리고 공연했을 때그 관객분들하고 그 2시간 동안 같이 무대에서 할수 있는 거를 라이브하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되게 즐겁고 재밌고, 또 카메라 연기와는 또 다른 또 매력이 있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장르라 제가 많이 좋아하고. 또 다른 이유론 관객들과 호흡하고 한 작품을 끝냈다고 하는 보람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출연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이미 TV에서 얼굴을 알린 스타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엄격한 오디션에 의해 선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아이다를 통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기력을 인정받은 가수 옥주현 또한 오디션을 통해 뮤지컬에 입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이 55예요. 그래서 정말 도둑발이라고 할 정도로 발이 큰데, 갑자기 신발을 탭댄스라고 그러나요? 그 탭슈즈를 구하려니까 저는 사이즈가 맞는 게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샌들을 신었다가 그걸로 춤을 일단 췄어요. 제가 원래 땀이 잘안 나요. 근데 그날은 날도 별로 안 더웠고, 천정이 높은 정말, 좀 싸늘한 곳이었는데 제가 막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었던 기억이 나요. 이들을 향한 주변 배우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티켓 파워와 홍보성을 갖추기도 했지만 이름을 걸고 하는 무대이니 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네,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관객분들이 보시는 재미가 더두 배로 더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해? 하지만 출연하는 스타들은 오히려 더 부담감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배우는 이제 알려진 얼굴이니까 조금의 실수도 더 크게 느껴지고, 타겟이 이제 제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엄청 먹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네, 아주 힘듭니다. 이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방송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는 스타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해야 하는 무대로 몰리고 있는데요. 무대에서 관객들의 반응에 힘입어 보람도 찾고 연기력도 향상시키는 스타들의 무대 도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객들이 많이 떠나 예전 같지 않다는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 스타들의 귀환이 활기가 될수 있을지 올가을 스타들의 무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